15년식 17만 킬로 그랜즈 HG 네, 흡기 클리닝하고 인젝트 그다음에 호수 DPF 벨트 워터 펌프까지 네, 조립 완료되었습니다. 오늘 아따 장비가 한게 고장 난 건지 뭐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저거 씨, 좀 믿을 게못 되네. 제가 부동을 부을 때 부동을 부을 때 진공을 잡아가지고 부동을 빨려 쭉 빨아넣거든요. 근데 진공이 안 잡혀. 진공이 안 잡히길래 진공이 안 잡히지 뭐가 잘못됐나?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. 가스켓이 삐끄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을 부었더만 씨 물이 새는 거라.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이 한번 있으니까 이것도 가스켓이 어디 잘못 들어갔나? 그래가지고 막 자꾸 에어도 불어보고 압력도 걸어보고 했는데도 이상이 없어. 그래가지고 수돗물 쫙 부어가지고 일단은 테스트를 한번 했거든요. 한번 시끄냈지 어째 보면 네. 쫙 부어보니까 시동거리도 물이 안새 장비 불량인 것 같아. 아씨 장비 불량. 그래 오늘 머리도 받쳐갔지. 여기 약간 피도 나고 아뭐 찾다가 안 쓰던 장비 쓰 찾아가지고 테스트 한다고. 아씨 참네. 멀쩡한 장비 때문에 멀쩡한 차 조립 잘해놓은 거 두드려 잡을 수 있습니다. 잘못하면 워터펌프가 잘못 조립됐나 싶어 한번 뜯어볼 랬더만은 내가 정상적으로 조립했는데 그래. 아씨 오늘 좀 허당 짓을 했습니다. 그래서 부동 탱크도 빨간색 요즘 핑크색 부동이 넣어놓고 그다음에 엔진오일 교환하고 시동 걸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지금 12시 40분이네. 오늘 저녁에 친구들 약속 있어가지고 저녁 먹고 부산 갔다가 저녁 먹고 와가지고 또 올라와가지고 또 10시부터 또 잠이 안 와. 마지막 딱 테스트하고 자야지. 괜히 찝찝하면 잠이 안올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오늘 올라가지고 지금 12시 40분까지 테스트해가 시도 한번 걸어가지고 문제 없다는 걸 확인하고 문제 없다는 거는 부동이 놓고 캡 닦아가지고 시동 걸어놓으면 108백중 문제가 생겼으면 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게 없어요. 그리고 수돗물 다 빼냈습니다. 수돗물 석션가 싹다 빼내가지고 다시 부동 세팅 딱 해놨습니다. 그래가지고 오늘 마무리합니다. 아 내일은 엔진오일 또 세팅해놨고 내일은 미션오일하고 브레이크 액기 하는데 미션오일은 이거 차가 그 미션오일 갈은 것 같아요. 재생 미션오일. 그래서 미션오일은 안 갈아도 될것 같아요. 미션오일은 안 갈아도 될것 같고 저 뭐고 브레이크 액만 하고 세팅해가지고 시운전 해보고 한번 출고하면 될것 같습니다. 멀쩡한 장비 때문에 한게 멀쩡한 조립 잘해놨자 또들 잡을 뻔했네. 아, 참. 장비를 한개 좋은 거 사야겠네. 6만 원 정도밖에 안 해가지고, 쓸만하네. 하면서 싸고 있었는데, 아, 믿을 게못 되겠네.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네. 장비를 진공 잡았을 때 손을 딱 막아 탁 나가면, 이게 단품 점검이 돼야 돼. 단품 점검이 안 되네. 아이씨, 문제 같은 장비. 그래서, 그 선배님들이나 후배님들, 진공 잡아가 이 라제어 테스트 할수 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 한개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뭐지? 라제다도 압력 클 수도 있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진공 잡아가지고 부동 밀어 넣을 때 그거 할수 같이 할수 있는 복합적인 거한개 사야겠습니다. 장비를 조금 좋은 걸 업그레이드 해야겠네. 아 팔이 팔 아프다. 그래 고품 한번 보여드릴게요. 고품 한번 보시죠. 고품입니다. 뭐가 많죠? 17만 킬로 타가지고 네. 교환할 건싹다 교환했습니다. 인젝트 와셔도 한쪽이 좀 터질라 하죠. 인젝트 볼트도 바꿨고 네, 뭐 각센서 요즘 각센서 잘 없습니다. 각센서하고 요거 잘 없죠. 여기 타는데, 이 안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, 차고에 문제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교환했습니다. 그 다음에, 댐퍼 풀리하고, 리데나, 그 다음에 워터펌프, 여기 워터펌프입니다. 워터펌프. 호스류들 싹다 교환했습니다. 벨트도 지금
물건이 없을 수도 있다고 뭐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구해도 했더만 구해왔네. 요즘 부품이 없어가지고 참 걱정입니다. 요번에 조립하면서도 이 차는 조립하면서 요거까지 다 풀었죠. 요거 왜 저쪽에 가열 플러그 너트 풀다가 떨어져 보가지고 요 안에 들어가 붙는 게라. 그래가지고 씨 이거 다 풀어가지고 하긴 다 했네. 아 그래가 세척까지 다 해놨습니다. 좀 깨끗하게 해놨는데. 이렇게 작업하고 내일 시동 걸어놨다가 네 한번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별거 아닌데 장비도 한번 문제 일으켰고 그 다음에 가열 플러그 너트가 떨어져 붙는 바람에 그것도 내 잘못이지. 그것도 문제 생겨 한번 뜯어냈고 뭐 뜯어낸 김에 기름 생겨 싹 깨끗하게 다 닦았지 한번. 어쩌고 그 작업 안 해드리는데 뜯은 김에 블라켓트까지 싹다 들어 다 닦았고 이틀 동안 시급하네. 어제도 11시 오늘은 1시가 다 돼가네. 요즘 그래놓고 입술도 터져가지고 아막 미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내일 마무리 짓고 견자차 뽑고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.